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우리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아. 아빠 켰잖아. 그 사이 에어컨이 켰어요? 안 켰어요. 알았다! 설마 저 건너편지? 앞집에서 켠 거지 알고 보니. 잠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너가 잠깐 자면. 제가 고민이 제일 고 나왔는데 진짜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.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불을 켰는데 여기 보세요. 에어컨 켜진 거. 이 방은 진짜 절대 에어컨을 안 켰거든요. 분명 꺼놨어. 근데 고민이를 재우고 오면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어. 이게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니야. 오늘만 일이 아니라 지금 한 달 내도록 그러거든요. 이따 마리아님, 마리아님. 왜? 뭐야, 지금 요즘 유행하는 거 보고 계시는가 봐요? 네. 아니,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? 우리 집에 누가 사는 거 같아. 무슨 소리야? 아니, 혹시 에어컨 건드린 적 있어요? 나 안 건드렸죠. 아무 지금 켰는지도 저희 방도 지금 꺼져 있거든요. 아니, 왜 맨날 밤에만 이래? 제가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여기가 항상 켜져요. 진짜 이 방 사용도 안 해요, 봐봐요. 지금 봐봐, 깨끗하잖아. 이렇게 꺼놓거든요, 항상? 구미만 재우고 오면 이게 켜져 있어. 어? 잠깐, 이거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어, 진짜 사람 나오는 거 무서워. 아, 도대체 왜 밤마다 켜지는 거죠? 이게 진짜 미스터리지. 여러분, 요 에어컨을 다시 안 켤게요. 한번 지켜봅시다. 아, 저는 근데 처음에는 에어컨을 이 옆방에서 킨 게 여기까지 리모컨이 잘못 간 줄 알았거든요. 리모컨 건들지도 않았잖아. 안 켰어. 아무도 안 건드렸잖아. 지금 밑에도 아무도 없고 다 에어컨 꺼져 있고. 일단 내일까지 한번 봅시다. 밤마다 켜지니까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아. 무서워 죽겠네. 제가 저 어제 진짜 밤마다 에어컨이 켜지는데. 그쵸. 지시 하잖아요. 옆집에서 에어컨을 누르면 이렇게 켜질 수도 있나 이런 가설이 있었잖아요. 어 맞아. 여기 옆에 누가 서는 거? 저희 옆집 분과 저는 줌바 같은 수강생입니다. 아, 줌바 이렇게 막 쓰거든요. 이게 제 방 에어컨이거든요. 네. 제가 국민이 화장실 여기 이게 한 20도 곁에서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. 안 켜지는 게 너무 무서운데. 옆집에서 똑같은 에어컨을 써서 켜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누를 건데 켜지는지 한번 가봐요. 눌렀어요? 눌렀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약간 긴장되는데? 어? 꺼져 있는데요? 안 돼? 안 돼? 여기서 해볼게요, 여기서. 이 정도만. 뭐야? 네? 안 돼. 이렇게 해야지 뭐 안 돼. 그럼 뭐야? 장면에서. 그럼 옆방에서 아, 켜준 것도 아니라는 거야? 그럴까? 어? 어, 너무 무서운데? 어, 이상한데? 어, 잠깐만. 보통 에어컨마도 네. 번호가 있어가지고 리모컨에 맞는 것만 켜지는 게 맞거든요. 아니에요, 에어컨으로 저것도 다 켜져요. 켜진다고요? 켜져 해보세요. 저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.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, 잠깐 봐보세요. 원격으로 쏘아볼게요. 유리창을 뜯고. 켜는데 봅시다. 어? 안 되잖아요. 이거 아, 알았다! 설마 저 건너편지? 앞집에서 켠 거지 알고 보니. 뭐 어디 앞이요? 이렇게. 여기 앞에서 저기 어? 거리까지 된다고? 제가 한번 켜볼까요? 아니 커튼을 잡으세요, 커튼. 뚜껑 커튼 잠깐만. 뚜껑 커튼을 하니까 안 돼요. 여기 뚜껑 커튼 닫혀있을 때도 켜져 있었잖아. 그러니까. 지금 아니 닭살, 그럼 닭살 지금 옆집도 아니라는 거야. 저 쿵쿵 소리 소리 들리죠? 쿵쿵 소리. 쿵쿵 소리 들리죠? 잠깐만. 뭐야? 아 잠깐만. 너네. 그거 아니야? 당신이 밤마다 너무 더워가지고. 아, 뭔 소리예요? 무섭게 왜 그래요? 에어컨 켜줘. 아 지금 봐봐 여기 겁먹었죠? 지금 완전 긴장했거든요 지금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. 고프로를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울려진 부위인 거. 아, 뭔 소리야? 오늘 밤에 일단 켜지는지 한번 봅시다.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에요. 지금 구미 재우고 지금 9시 반 됐거든요. 켜졌다고요? 진짜 깜짝 놀랐어. 봐봐, 켜졌잖아. 아니 왜 이래? 마레님은 그 사이 에어컨을 켰어요? 안 켰어요. 저도 빡! 아예 안 켰거든요. 아니 이래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. 이거 약간 진짜 무서운데 왜 이 시간대 항상 켜지냐고. 앞집에 켜져 있어요? 아니잖아. 너무 멀어. 말이 안 돼. 그러면 여기다가 고프로 이제 설치할게요. 한 9시 20분부터 설치하면 될까? 아니 9시부터. 9시부터?
언제부터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없었거든요. 확인해 봤어요? 안 켜졌었어요. 진짜 미스테리야.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주작이야. 이거 진짜 두 달 내도록 이랬거든요. 무서운데 이거 막 지금 금요일 밤이고요. 국민이가 이쯤 되면 보통 자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지금 깨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마련이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켜졌는지 한번 봅시다. 아직은 안 켜졌거든요. 일단 우리 고프로를 설치해 놓고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. 이거 내가 봤을 때 뭐가 이유가 있거든요? 분명히 이상하지 않아? 이상해. 아니 도대체 왜 켜지는 거야 이거? 사람이 없어야 돼. 아 지금 마련이 지금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아니 이거 갑자기 막 켜질 수가 없잖아 이거. 미스터리하거든요 진짜? 미스터리한데 구미야 혹시 여기 침대 밑에 누가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왜냐면 에어컨이 너가 잠만 자면 잠깐만 켜졌... 뭐야? 아 마련님 나 뭐 놀래키려 켠 거 아니에요? 나 아무것도 없잖아. 야. 진짜 켜졌어. 아 누구야?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여기 대각선 집은 좀 말이 안 되죠? 안 되지 여기는. 아 누가 켠 거야 이거? 지금 시간이 딱 9시 30분에 켜졌는데? 잠깐만! 아니 불을 누가 껐어? 아니야 자동으로 꺼졌다고. 아니야 불은 마리안이 끈 거 다 봤어요 진짜. 아 근데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이거? 왜 이래? 아 밤마다 켜지는 거잖아요. 근데 아니, 옆집도 아니고 앞집도 아니야 이거. 아니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귀신이 여기 있는데 귀신이 더워가지고 맨날 밤 9시 밤마다 아니 약간 무섭게 왜 아 왜 그래요 진짜? 아니야 지금 이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돼. 이런 거 체크해봐야 돼. 잠깐만 지금 근데 이거 뭐예요? 지금 9시 32분인데? 아 이거 왜 시계가 떠있나? 뭐야? 어? 뭐야 이거 밑에 뭐가 있는데 지금 여기?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시계 모양 같은 게 있는데? 잠깐만 설마 타이머가 이거 진짜 그거야? 네? 타이머? 타이머라고 있는데? 아!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혹시 9시 반에 타이머 맞춰놓은 거예요? 얘가 안 맞췄죠. 우리 지금 여기 온 지 두 달 됐는데 매번 켜진 게 지금 이 타이머 때문이라고요? 타이머에 온이 있거든요? 네. 이게 켜지는 것 같은데 헐 9시 반에 돼 있었어. 잠깐만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바빴어 그래서 내가 타이머 잠깐만 우리 9시 반쯤 항상 켜졌던 게 이 타이머 때문이에요? 와 두 달 동안 몰랐어. 처음 첫 달은 아 에어컨 좀 끄고 다니라고 서로 그렇게 약간 비난했잖아요. 그러다가 한 달 뒤부터는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타이머였어요? 와 역시 기지는